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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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어, 그래, 꼬맹이 왔구나. 아, 어디 보자 보자. V맥스 클라이맥스랑 스타버스 들어와 있네. 어? 진짜요? 와, 초대박. 아, 잠깐만. 이거 가방 좀 벗어놓을게요, 여기다가. 와, 진짜요? 완전 초대박. 레알 크루크루 삥뽕. 어? 이거 심지어 하나도 안 깐 새 거잖아. 나 안 그래도 특이카드 한 개도 없었는데 잘 됐어. 이거 오늘 내가 직접 특이카드 하나 딱 뽑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완전 자랑각 잡혔어. 어머머, 이거 영롱한 거 봐. 스타버스 이거 완전 신제품이라 슈퍼 품절 당해버려가지고 한 개도 못 뽑았었는데. 좋아, 1년 동안 모은 용돈의 힘을 보여주겠어. 아저씨, 이거 스타버스 하나에 얼마예요? 어, 천 원. 오케이, 난 럭키가이 행운의 사나이 단 1,000원으로 인생 역전 간다. 결제할게요. 어떤 걸 뽑아볼까? 감이 오나? 이건가? 아, 앞에부터 뽑아야 되나? 럭키가이 첫 번째 팩에서 바로 뜨는 거야. 얍. 아, 제발 좋은 걸 떠라. 이것도 안 까져 이거. 첫 판부터 특이 뜨고 친구들에게 핵 금손인 걸 자랑해야지. 야, 뭘까 처음에 핵얼멍 지나미 한바이뚜 마그마. 오! 리자몽 뿌이써. 역시 첫 팩. 역시 난 행운의 사나이였나? 일단 터버스 뽑았으니까 다음은 클라이맥스로 가보자. 잠깐만, 클라이맥스는 얼마지? 아... 뭐야, 이건 5,000원이나 해? 괜찮아, 총알은 충분히 해. 클라이맥스 하나 살게요. 오케이, 첫 번째 흐름 도왔으니까 이것도 첫 번째 팩으로 가자. 하이! 제발, 이거는 5,000원이나 하니까 무조건 좋은 거 뜨겠지? 잠깐만, 여기에서는 똥카츄 겁나 멋있는 거 나오잖아. 오, 야, 얘는 하나에 5,000원이나 겁나 묵직하네. 10장 들어있는 건가? 보자. 랄랄랄라라. 기본 에너지, 해골몽, 동미러. 이런 애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와! 카라르 파이어! 더블 레어러가 나왔네? 근데 여기서 무조건 레어 뜬다고 그러던데. 이런 거 망한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거 내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깔 사람 나밖에 없잖아. 하나씩 하나씩 정성 들여가지고 여유롭게 까자고. 응. 뭘 뽑아볼까? 어? 아저씨! 포켓몬 카드 나왔어요! 아, 저 자식은 옆반 김티슈잖아. 저번에 리자몽 특이 뽑았다고 겁나 자랑하던데. 아우, 얄미운 녀석. 잠깐만, 근데 이러면은 나 혼자 못 뽑잖아. 야, 김티슈, 여기서 뭐 하냐? 아니, 뭐긴 뭐야, 포켓몬 카드 뽑으러 왔지. 야, 이거 내가 다 뽑을 거거든. 건든 생각하지 말아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거는 돌아가면서 뽑는 게 국룰이거든. 이유지, 너 그 흔하다는 특이란 장 없다며? 전교에 너 똥손이라고 소문 다 났어. 응? 어쩔 피카츄 저쩔 파이리. 나 오늘 여기서 무조건 특이 뽑을 거거든. 빨리 뽑기나 하셔. 멍청하긴. 아저씨, 한 장씩 살게요. 자, 여기요. 아, 내가 특이를 뽑았던 그 감각을 살려서. 여기다. 이 감각이야. 너다. 딱 걸렸어. 아르세우스 특일. 다음은 피카츄가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네. 룰루랄라 룰랄라. 스타버스와 클라이막스. 아주 귀중한 녀석들을 뽑는 타이밍이야. 먼저 가볍게 스타버스부터 열어보자고. 어허, 딥상어똥, 포프니, 히드런.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아니야, 아니야. 한 장 남았어. 사실상 메인은 요 클라이맥스지. 무슨 말이야? 바이리, 베이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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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펑을 넘어서? 아. 거 한 번 운빨로 좋은 카드 뽑다고 겁나 자랑하더니. 어이, 좋다, 자식아. 아, 아저씨, 그러면 스타버스 일단 3개 주세요. 하나에 1,000원이었으니까 스타버스 3,000원 맞죠? 어, 그래. 근데 미안한데 이제 가격이
두 배로 올라버렸어. 아니지 그게 뭐예요? 그딴 게 어딨어요? 아이고 너희들도 알다시피 요새 포켓몬 열풍이라 포켓몬 빵이든 포켓몬 카드든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지 않니? 그래서 시가라고 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뀌어. 아니 됐어 됐어 살 사람 많아 실은 말고 사지 마라. 에? 아니요 제가 다 살게요. 멈춰! 아싸 그럼 개꿀. 아저씨 제가 다 살게요 그러면. 아저씨 제발 하나 더 공주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나 이제 부자야. 내 돈 다 어디 갔어?